마이크 1, 2. 이 영상은 8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 컨텐츠이므로 오프닝은 따로 없습니다. 응구라파뇨!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낙지를 잡아서 먹어보자. 아,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컨텐츠 찍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컨텐츠를 전부 다 찍고 나서 오프닝을 뒤늦게 진행 영상입니다. 왜냐면요 이 영상이 8월 7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개 TMI. 그냥 바로 렛츠고. 아니 같이 가요 해야 되네. 같이 가요. 렛츠고. 낙지를 3개월 동안 잡는 랩긴 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오늘 낙지 잡으러 갯벌에 왔는데 오늘 주원군 내 백가지 누나 낙지가 7월 20일 이후로 금어기가 풀려가지고 오늘이 지금 8월 7일이거든요 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바로 한번 후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가지 누나 힘쓰지 마세요. 그거 들어도 없어요. 그냥 발로 들죠. 열어. 여기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약간 동해안에 쫄장 게르키랑 약간 다르게 생겨 써버려. 아 원래 이런 데 사이에 진짜 낙지 한 마리 껴있어가지고 바로 뽑은 다음에 손가락에 말아가지고 그냥 한입 추베르 딱 해버리면 오늘 영상 바로 끈다잉. 리바 이게 바다에 소금쟁이 같냐? 야 이거 왜 펀치랙이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서해 군부입니다. 군부. 동해 군부를 많이 먹었었는데 서해 군부는 배쪽이 그렇게 주황색이지 않은데 동해 군부는 그렇게 주황색이야. 리바 개소리야 버려. 오케이 이 돌 약간 요런 틈 있잖아요. 이 돌 느낌 좋습니다. 열어. 없어. 이게 개랙이야. 여러분 소름 돋습니다. 누가 여기 머리끈을 여기 이거 저 개까지 누나 걸릴 수도 있어요. 낙지야 어디니? 낙지랙이야. 야 여러분 얘는 동해안에서도 보이는 그 무늬발개입니다. 무늬발개. 제가 그 튀겨 먹어서 땡콩 맞아라. 이건 뭐야? 낙지 아니죠 이거? 오 리발 말미잘. 이런 말미잘 만질 때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독이 있기 때문에 독 좋아하는 사람 만지세요. 이 슬슬 낙지의 비린내가 나는데 여긴가?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여기구나. 안에 리발 사장님 혹시 낙지 얼마인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도 작진 않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그냥 바닥에 있었어요? 돌 바닥에 붙어있고 바닥에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잡으셔가지고 뭐 아쉽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니요. 인성 썩었습니다. 돌개다 돌개. 자, 여러분 돌개입니다 돌개. 자 돌개인데 오 이 개렇게 이거 아주 그냥 밟아. 새끼예요. 수컷이고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버려. 오 물고기 내가 최초로 손으로 보시면 로나 모습이 망독 새끼 버려. 이거 뭐야? 아 말미잘인가? 오 새끼가. 새끼 파. 나중에 물총 싸움할 때 빌려줘. 와 진짜 없다. 이 돌은 진짜 큰데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해루질 로나만 해가지고요 오른팔만 커져서 리발. 딱 봐도 없어 버려. 이 개가 낙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는 아야야야개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텐션이 조금 오늘 낮은 이유가 시끄럽게 민폐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텐션 좀 낮습니다. 잡으면 근데 아마 소리 지를걸? 개까지 아가씨 소식 없나요? 뒤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돌 개렉기 한 마리 숨어있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화낼 거예요. 이렇게 이래끼야. 이 개렉기. 와 여러분 여기 좀 큰 돌들이 있는데 리바 힘 좀 써야겠구만. 열어. 없지? 열어. 없지? 나 집에 가지? 망독이랑 돌개랑 뭐 하냐 둘이? 너 살아. 살아있네. 잘 살아. 타다. 방금 뒤지는 소리 나는데? 자 여러분 동해에서는 낮은 곳에서 아무르불 가사리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르불 가사리 이런 새끼는 귀엽다. 이거 처음 보다. 약간 포켓몬스터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 이거 판치 유해동물. 저 머리 꺼져. 아 리바 낙지 다리 움직인 줄 알았네. 이거 보세요. 낙지 다리 움직인 줄 알았는데 이게 거미불 가사리라고 개록 같은 애끼 버려. 와 개낙지 같다. 펀치랙이야. 잡았어? 와 이거 옛날에 봤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개록같이 생겼네. 옛날에 어릴 때 막 바다 갈래진 갯벌 걷다가 이런 거 한 마리 잡았었는데 옛날에는 되게 새끼인 줄 알았거든요. 특이하다. 얘 진짜 특이하다. 꺼져라. 자 여러분 소라 득템했습니다. 소라 일단 넣어볼게요. 뭐야 돌개 좀 크다. 꺼져라 그냥. 3시간 했나? 자 여러분 낙지 없습니다. 여기 낙지 없어요. 가을에 다시 올게요. 가을에. 자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못 잡은 낙지 있죠. 여름에 왔는데 이제 겨울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왔던 누나 있죠. 그 누나랑 같이 왔어요. 저희 하나도 안 먹어요. 지금 구독자들 눈뽕 보내는 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자, 여러분 오늘 낙지 제대로 된 포인트 찾아가지고요 오늘 아우 진짜 조사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한 마리만 잡아도 되는데 오늘 몇 마리 잡을 예정이지? 20마리야. 롯나 당당하네. 자, 여러분 오늘 준비물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뽀지 있죠 이거 버리고 그리고 여기 홈이 있죠 이걸로 돌을 롯나게 뒤집으면 되거나 유영하고 있는 낙지를 잡으면 돼요. 이 돌 느낌 좋다. 누나 이 돌 한번 들어봐. 갈게. 욕을 한다고? 야 장갑이 신의 한 수네. 이거 제가 찾은 장갑이에요. 57,000원이었나? 이따 줘. 내가 들 테니까 누나가 봐줘. 없고요. 가자. 아 이거 낙지 다리인 줄 알았어. 가자. 욕을 한다고? 얻어 걸리기? 게임 들지 그거.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들자 준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베드라치 새끼 발견했거든요. 베드라치 동해에서는 이거 한 30cm까지 커가지고 전에 먹었었는데 이게 얼핏 보면 약간 붕장어 같기도 해가지고 근데 보시면 생김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꺼져 그냥. 자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소라를 발견했는데 뚫려있네 리바. 와 여러분 잡는 거 못 찍었는데 방금 잡았습니다. 와 대박.
와, 이슬과 가더라니 드디어 성공했구만. 개 리발렉이야. 우와, 크기가 나쁘지 않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찍습니다. 대박이다. 나온다니까 여기 진짜로. 야, 가자 버치렉이야. 계속 잡아볼게요. 아, 잡는 걸 찍어야 되는데. 약간 물 고여 있는 데 있는 것 같아. 너 나오면 어떻게 해?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이 새끼 견착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뭐야? 아, 여러분 새우. 와, 아 이거 딱총 새우네. 이 딱총으로 팡 해가지고 고주파 내뿜어서 이제 잡아먹는 건데. 야, 이거 먹으면 맛있게 할. 버릴게. 야, 그래도 황무이 잡았다. 황나게 알았어. 야야야, 팔 들어가. 팔 너. 야, 가만히 있어라. 계속 나오려네 이 새끼. 나 20마리 잡는다며. 할 수 있어? 못해. 사실 못해. 못해. 실패. 제발. 실패. 리발. 자, 여러분 이 돌 크진 않은데 뭔가 느낌 좋아요. 크진 않거든요. 없어요. 이돌 크진 않은데 뭔가 느낌 좋아요. 이게 낙지굴 같아요, 여러분. 뭐야? 아, 시감짝이야, 씨. 와, 돌개입니다, 돌개. 아우, 놀래라, 이씨. 개 놀랬잖아, 꺼져, 그냥. 와, 개 깜짝 놀랐어, 진짜. 야, 그냥 꺼져. 와, 진짜 없네. 딱총새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약간 가재처럼 집게도 다 있는데, 한번 나중에 먹어볼게, 요 버려. 아, 이 돌도 나쁘지 않은데? 나빠. 빨리 한 마리 더 잡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주작 같아. 오, 까비, 재밌는 거 먹을 뻔 했는데. 여러분, 이거 낙지구멍이거든요? 얘가 잠깐 나와가지고, 요 돌 옆에 약간 휴게소 느낌으로 쉴 수가 있는데. 그럴리가, 리발. 왜 이런 작은 돌, 아무도 안 되는 작은 돌.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낙황이 이렇게 운 롯나 좋았나봐요, 제가. 와. 일단 넌 뒤집어 먹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저는 이 한 마리로도 무조건 컨텐츠 합니다. 기깔나는 한 입. 방금 정했다. 열어. 진짜 없네. 미치겠네. 제가 봤을 때 이거 끝났습니다, 저희. 아니야. 개 진지해지네. 내가 돌 들고 누나가 잡으면 누나가 잡은 거지. 그렇지. 가자. 저기 한번 열어봐. 발로 열어, 그냥. 제일 정성스럽네. 원래 그런 사람은 제일 못 잡아, 알지? 수초 사이에 여러분 낑겨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밟아야 됩니다. 왜? 아니야? 돌이 예뻐? 전상 여자요? 아니 동그란 돌이어서 나 대가리인 줄 알았어. 낙지 대가리. 자, 여러분 돌개 나왔습니다. 돌개. 나 돌개라고 잡아야지. 빨리 연습해. 낙지라고 생각해. 오, 풋스킬. 안 크다. 놔줘. 야, 이거 진짜 크다. 작은 거야. 딱 저거 두 배쯤 되면 진짜 크지. 왜? 저거 나왔어? 참 단순하죠? 왜? 낙지? 오, 낙지. 빨리, 잡아. 영상 촬영. 우와, 대박. 역시 수풀에 있다 그랬죠? 손으로 해볼까? 오케이! 와, 누나 잡았어. 와, 크다. 또 잡았습니다, 또. 오, 어떻게 진짜 있을 것 같은데 하자마자 나와? 개대박이다, 누나. 나 지금 소름 끼쳤거든. 우와, 아까 거보다 커. 여기 한 놈, 부식이, 여기 대가리 보이시죠? 띵띵, 두더지 게임 낼게요. 나이스, 누나. 개나이스. 아니, 이렇게 애가 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잡지 않고, 너한테, 야, 빨리 촬영해. 이렇게 하는 거. 프로답다. 해라. 야, 시작해라. 여기 수풀에서 놀고 있다니까. 야, 나 진짜. 뭐야? 펜션. 잡을 수 있어? 여기 있어. 큰데? 망둥어 같은데? 너 안 보여? 응. 뜰채 하나 줘봐. 잠깐만. 아! 오! 들어왔다! 들어왔어! 뭐야! 봐봐. 아, 망둥어네. 개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데요? 여러분, 망둥어 크기 보세요. 나 이런 망둥어 처음 봐. 이것도 먹어. 아니야, 이거 안 먹으래. 왜? 나 낙지 컨텐츠인데? 두 개 다 먹어. 아니야. 아니, 지가 들어왔지, 이거. 미친나. 와, 여러분. 우와. 오! 아니, 잡지 마. 어차피 못 잡아. 낙지 잡자. 저거 잡으면 이제 어복 떨어진다고. 아, 그래? 응, 그런 거 있어. 아, 그래? 그런 게 어딨어. 어? 와, 근데 그거 봤어, 낙지를. 그니까. 누나 얘기하자마자 되더라고. 나 요즘에 신기. 진짜로? 내 앞날은 어때? 야. 여러분, 여기 숲을 사이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와, 방금 저쪽에 잡으셨습니다. 자, 놀고 있는 애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버려진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 장어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게 죽은 장어 같아요. 아, 이게 빠지지가 않네. 와, 다시 안 보기 시작했다, 맞지?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시간 지났는데 아직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막판 스팟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항상 이런 거 잡을 때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잡거든, 진짜로. 원래 첫 발이랑 끝발이 있어. 첫 발 내가 했지? 중간 발 누나 했지? 끝발 없어, 롯데스. 자, 여러분, 대형 돌개 발견해주세요. 대형 돌개. 자, 누나 잡아. 여러분, 잡아. 네, 잠시만. 퍼. 됐어. 들어왔어. 우와. 여러분, 이거는 돌개 크기가 아닌데? 이거 진짜 꽃게 크기인데? 진짜 크지? 여러분, 이거 진짜 사이즈가, 집게 사이즈가 이거 말이 안 돼. 와. 숫게 같은데? 나 이거 그대로 가져가. 라떼다. 이게 끝발이야? 제가 이때까지 이런 거 막 잡으면서 끝발이 있거든요? 자, 분명히 잡을 겁니다. 끝발 개나 줘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마리 잡아왔습니다. 이야. 아유, 고생했어. 돌개랑 거래하지.
귀엽네 애완동물. 자 그럼 누나가 돌게 가져가고 제가 이 낙지 두 마리 지금 바로 일단 펜션으로 가져갈게요. 두 마리를 잡아왔는데 지금 텐션을 좀 낮출게. 왜냐면 저희 펜션인데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거든요 리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두 마리를 여기 넣고 바로 얼린 다음에 내일 집에 가서 처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가. 그리고 바로 돌려서 묶어버려. 열어. 잘 가이래 얘기들아. 머리로 닫아버려. 내일 봐요 라닥라닥 집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린 낙지를 바로 열어보자. 일로 와이래 얘기야. 뭐야 이거 리발. 홍시가 왜 떠? 그래 맛있겠다. 초배를 넣어버려. 엘보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낙지가 꽝꽝 얼렸습니다. 여기 만져보세요. 펀치야. 낙지 얼면 아프네. 야 아주 개 만신창을 얼었구나 펀치. 자 여러분 일단 이 형체도 모래 에얼려 얼렸기들 지금 바로 해동시켜줄게요. 던져버려 여기다가. 오 쉣 더 퍽. 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낙지로 뭘 할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낙지 소불고기 덮밥. 리치네끼 먹어보자 해야 되는데 덮밥으로 꺼내네 이래끼. 낙지랑 소고기랑 해가지고 같이 볶은 다음에 밥 위에 싹 올려가지고 한번 추베를 해볼거예요. 요새 너무 맛있는 것만 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에 저 지네 먹은 거 아시죠? 있는 거 조금만 더 먹을게요. 자, 그래서 소고기도 필요합니다. 바로 요래끼인데 누가 벌써 넘어갔네 리바. 자 일단 요 소고기를 양념에 재워줄게요. 잘 자라 우리 펀치. 야야야야야 이씨 큰 것도 떨어졌네 이씨 펀치. 자 일단 그를 소고기를 이렇게 한옥고 치워가지고 바로 던져버려. 그리고 참기름 언언 라지마늘 열어 쑤셔넣고 잡아서 땡겨. 후추 럴탕 요정도 란장 언언언 버려. 그리고 참깨 리바 이런 손바닥 해가지고 버려. 그리고 잠깐 저 멀리 꺼지시고 롬마 예쁜 도마 흩날려라 파래끼들 파라 바로 라사 조사버린 파래끼들 투와 그리고 바로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롬나게 마시는 소불고기 양념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를 한 30분 정도는 재워줘야 간이 롬나 그냥 바삭하게 배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재워주도록 할게요. 잘 자라 우리 소불고기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소고기를 재우는 동안 지금 낙지가 해동이 다 됐을 겁니다. 다 됐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들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문어 손질이나 저번에 했던 쭈꾸미 손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눈이랑 대가리 있으면요 다 뒤집어요. 그럼 여기 공간도 있거든요. 자 요 공간에 손을 넣고 과감하게 뒤집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장이 바로 톡 하고 튀어나와요. 자 요런 거 그냥 바로 다 잡아 떼서 버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낙지 눈알 팅팅 있죠. 약간 리치 느낌인데 자 요것도 가위로 그냥 바로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 그리고 다리 사이를 해치면은 여기 라가리 보이시죠. 여기 힘주면은 이렇게 나와. 오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다. 자 여러분 요게 라가리인데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자 이러면 낙지 손질 끝이에요. 이렇게 당한 건요 저 멀리 꺼져라. 다음 뽀찌래끼 일로와. 얘도 라가리를 쭉 누르면 이렇게 나와버리지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낙방이들 손질이 다 끝났는데 얘네가 뻘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뻘들이 많이 껴있고 그리고 점액질이 심지어 롯나게 많은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드랍도 낙지 밀가루 조사 그리고 나오러 사정없이 두들겨 펀치 롯나 카리스마 있어 리발. 자 그럼 이렇게 롯나게 깔끔한 낙지 두 마리가 바로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펀치. 야 여기 걸리면 어떻게 해 리발. 수세미인 줄 알았잖아 일로와. 자 그리고 후라이팬 띵 그리고 바로 파이. 자 여러분 여기에 내가 아주 새 소지게 터져버렸어. 여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두 마리나 아주 잡아버린. 근데 그 누나 없었으면 나나 한 마리만 잡았다 리발 바로 이자. 잘가 이래 얘들아 드랍도 낙지. 자 얘네들 아주 조금만 볶아야 됩니다. 아주 진짜 데치듯이 살짝 개잘하죠 여러분. 저 진짜 개잘하죠. 하나도 안 떨어뜨리자 개잘하죠. 진짜 안 떨어뜨려 한번 떨어뜨려요. 재밌는 건데 리발. 와 근데 여러분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무슨 고기 냄새가 나지 왜? 자 이 정도 있으면 톤 오프. 그리고 여기로 바로 팅 톡 도마 올리고 낙지 올리고 한 마리 더 올리고 자 이렇게를 먹을만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요 정도 개뜨겁네 라삭. 자 몸통은 그냥 이렇게 쓱 자 요런 식으로 썰어버리면 돼요. 라삭 끝.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썰었으면 잠깐 비켜봐라. 얘들을 여기다 전부 다 넣고 진간장 한 스푼 버려. 람기름 버려. 다시 한번 통깨 후추 허쳐 그리고 비키시고 내꺼 100분의 1 크기의 청량 노출을 다져 자 이렇게 다져버린 명량 노출을 여기다 바로 부하 그리고 바로 조사 자 이렇게 밑가다리에게도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잘 자라 그만해 이래기야. 다시 한번 후라이팬 팅 그리고 바로 파이. 일단 대파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다지마늘 싹쓸이 버려 자 그리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볶아줍니다. 자 그리고 파 양파 드랍더 리발레끼. 자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또 조사 자 양파가 투명해졌으면 아까 밑간에 넣었던
쇠고기 랭키 바로 투하 떨어져라 이 랭키야. 자 여러분, 소고기라서 그렇게 바싹 익히지 않아도 되는데 리생충 무서우니까 바싹 익히게 아주 바싹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소고기가 다 익었으면 여기서 롯나게 중요합니다. 일단 불을 개쎈불로 점화. 여기서 아주 성급하게 약간 낙지 있죠, 낙지 바로 부어버려. 부어. 그래서 롯나 빠르게 살짝만 익혀주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익히면요 낙지가 롯나 질겨지기 때문에 진짜 살짝만. 약간 주방장 같은데 요리가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도 안 흘리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원래 좀 흘려줘야 재밌는 건데. 탄다. 자 그래도 불 다시 줄여주고 여기다 이 썰어놓은 호박이랑 쪽파 있죠, 요거를 싹 다 투하합니다. 투하 버려. 조사. 오케이, 이 정도 됐으면 턴 오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디어 낙지 소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아 맞다. 덮밥이었지 리발. 잠시만요, 나와 리발 낼게. 올려서 열어버려. 리발 밥 다 부가지고 여기다 그냥 한번 팡. 자 요정도만 탁탁 먹으면 됩니다. 바로 라가리 잡고 닫아버려. 또 여러분 진짜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여러분 지금 바로 이제 먹어볼건데 요즘들은 약간 요런 데게들이 많더라고요. 컨텀빵 전래기적으로 요새 서서 먹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초심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롯나 무거운 이거 그냥 서서 들고 바로 추베럽 해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 보실 때 딱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서서 먹어, 그리고 계속 씨부리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씨부리면서 먹는 방송, 줄여서 씨방. 와 여러분 여기 낙지 보세요. 낙지 일단 낙지 먼저 보세요. 진짜 돌아 지금 침이 지금 고여있는 거 보여요. 아주 초록초록 돌아온 느낌. 초베름 롯나 맛있다 리바. 아 여러분 이 낙지가 진짜 하나도 안 질기고, 제가 마지막에 롯나 쓰기 파이어 해가지고 바로 조사하고 빠르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질기지가 않아요. 와 너무 맛있는데? 요렇게 다리 있죠? 요 다리 이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름. 아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록 같죠? 이건 내가 만들었다고? 잘했어. 롯나 잘했어. 알수록 요리가 는다. 근데 사람들은 엥 이런 걸 원해 리발렛게야.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싸볼 텐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왼팔이 롯나 왼팔만 커져 서리발. 여기다 밥이랑 아주 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한 입에 넣어볼게요. 초베르. 뭐 봤냐 와자. 안 와요. 진짜 맛있어요. 중국집에서 파는 약간 그런 느낌의 맛이 나고 약간 스멜도 나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제 요리를 잘 안 믿거든요 사실. 보통 제가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하는 거는요 각자의 기준치가 있는 건데, 내가 만든 거 최고 맛있다예요. 내가 만든 거 최고 맛있다. 그러면 제가 맛있다는 요리를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는 이게 뭐가 맛있어 리바레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는 구라예요 사실, 자신 없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그럼 한 번 더 쏴 퍼가지고 바로 먹을게요. 처음에 여러분 뭐라 말씀드릴 게 없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팔이 개야만 앉아서 먹으면 안 돼요 저 여러분. 사실 진짜 이 낙지가 뭐라고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이걸 굳이 꼭 잡아가지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성공시킨 컨텐츠인데 맛까지 있으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거 원하시죠? 오늘은 그럴 리 없어요. 죄송해요. 아자 그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낙지가 없고 소고기로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의 그 풍미가 훨씬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소고기만 넣고 사실 낙지 안 넣어도 맛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 안 넣고 낙지만 넣었어도 개맛 없었을 거예요 리발. 그럼 마지막 한 입 더럽게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청양고추인데 리발. 저 고추 못 먹는데. 떨어졌다 리발. 초베르. 진짜 뿌듯한 게, 너무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컨텐츠를 성공시킬 수 있어서 진짜 사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우사인 볼트가 왜 성공이 돼요? For you.